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올해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15곳이 선정됐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지방의 주요 관광 거점지에서 개최되는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행의 묘미를 곁들일 수 있는 공연이기도 합니다. 2017년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은 부산과 대구, 울산 등 대도시에서 열리는 프로그램도 있고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여행지의 상설 공연도 있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시연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한 마당극이나 퓨전 문화 공연을 펼치기도 합니다. 역사성을 대표하는 여행지의 상설 공연은 수원의 화성행궁 상설 한마당, 공주 공산성에서의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 대식, 서산의 해미읍성 전통문화공연, 남원의 신관사또 부임행차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가지는 무형문화유산의 시연 프로그램은 강릉의 관노가면극, 정선의 아리랑극, 임실의 임실필봉농악, 진주의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당극이나 퓨전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영동의 난개국악단 상설공연, 나주의 옛 천년의 나주 락풍류열전, 하동의 화개장터와 최찬판댁 등에서 열리는 마당극 등입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상설공연은 남원의 신관사또 부임행차입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의 부임행차가 춘향테마파크에서 광안루로 이어지고 광안루에서는 신명나는 마당극이 펼쳐집니다. 요천변에 벚꽃이 만발하는 4월 초에는 광안루의 실록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국악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난개국악단 상설공연, 하회마을과 계몽나루에서 어우러지는 하회별신구 탈놀이 등도 함께 추천해드립니다. 상설공연은 주로 3, 4월에 시작해 10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이나 주말에 열리며 7, 8월 한여름에는 열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보너스 같은 상설공연 프로그램, 여행 전에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